같이 가자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온 거라서. 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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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뚜뚜 렛츠기릿 55분이에요? 지금 1시에요 여기 지금. 뭐야? 5분 차이나 댓글이랑. 와하! 개 미쳤어. 그니까. 야, 5분 차이 진짜 레전드다. 체리보이님 머리에 빨간 거 보여요? 이거 체리. 귀여워. 체리요, 체리. 제 피입니다. 체리요. 오 체리보이 먼저 한잔 때리고. 고! 여우스 베니 나 완전 두개 시켜. 고! 오케이 고 소주 빨리 bring me more. 점점 빨개져 빨고 고고고고고고 고마리 노라미 전해자마자 술 먹으러 라 페스타 먹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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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아, 잠깐만, 코로나 잠깐만. 먹게 생겼어 예걸 좀 뺏어 투하겠어 엘프스 문제도 저런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니까? 여기 작업실이 아니어서 너가 목소리가 또 존나 크잖아 나 목소리 안 큰데 아니야 내가 본 사람 중에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한 사람 중에 내가 봤을 때 너 1티어야 1티어? 어 1등이라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1등? 어 부연석형 부연석형 아 진짜 나 이건 그 형은 진짜 장독대 안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진짜 무서워 그 형은 너무 커 나는 스윙스 형 아 스윙스 형은 그냥 말하는데도 막 그 공간에 울려 아 진짜 막 우르르 우르르 막 진짜 호랑이가 말하는 느낌이야 와 나 그거 가지고 싶다 댓글 안 읽어주냐고요 왜? 읽어도 7분 후에 올라와요 답장이 거 봐 유튜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네 비니 벗어달라고요? 안 될걸요? 제가 지금 뭐 옆머리랑 뒷머리 다 기르고 있어서 뭐래 이래요 길이죠 그래서 세팅이 조금이라도 헝클어지면 이제 옆머리에 이렇게 눌려버려가지고 지리는 머리 해야 됩니다 심폐머리 심폐머리 이게 무슨 폐머리지? 와 근데 진짜 이게 잘 안 딱 일본 스타일인데? 그치? 그러네 아까 도쿄에서 시부에서 이런 사람 본 것 같은데요? 이거 일본 스타일이네 네 현지화 하겠습니다 일본 네. 스타일 그냥 생긴 거 일본 스타일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일본 스타일 네 어 뭐야 형 뿔 나고 있어 뿔이야 뿔 와 망했다 와 what the fuck 나 이거 나 진짜 누나의 헤어 세팅 시간 헤어 세팅 타임 헤어 세팅 쇼 못 봤네 아, 이 물 안 묻혀도 됩니까? 이 가루 안 없어 근데 물 묻히겠습니다 구도 줄이고요. 와, 와, 그 진짜 물 불어버리네. 야, 물 묻혔고요. 와, 좋아요. 물 묻혔고요. 이거 하진이 형이 보면 안 될 텐데. 이거 머릿결 굉장히 상한 행동일 텐데. 어. 카메라 안 켰네.
뭐야, 아, 옆에 안 묻었구나, 물이. 옆에 묻힐 수가 없을걸? 근데? 아, 책이 안 사라져, 이 책이. 이, 여행 나라고 있는 머리가. 샤워하라고? 미친 새끼 아니야? 샤워하면 인스타 계정 없어집니다. 까비. 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댓글 올라? 어? 지금 무슨 댓글이야? 형 뿔내기 나고 있는데? 아, 그럼 바짝 말해, 비니 다시 쓸게요. 머리는 조금 거지존을 지나고 나면은 많이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1시 1분이네. 누가 1시 1분? 지금 1시 1분입니다. 지금 7분이야. 내가 뭐하지? 요즘 앨범 만들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앨범 만들고 있습니다. 앨범 혼자서 만들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일 행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 개인 앨범 작업은 많이 못했고, 뭐야, 컴필? 아, 말하면 안 되나? 컴필 조금 하고, 예. 네. APL 컴이 컴필 여러분 많이 좀 기대해 주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신세형한테 한 살을 듣기 싫으면, 너네 준비 안 됐어 라고 듣기 싫으면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연결 상태 많이 안 좋나 봐요. 일시정지 됐어, 일시정지. 아플라고 케이리 감사합니다. 후쿠오카. 후쿠오카 미나사. 미나사야지. 후쿠오카. 오레노 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멘. 스카스 먹어볼게요. 라멘. 오레나니. 고래나니 먹어보겠습니다. 이다닥이마스. 간장 맛나, 간장. 먹어봐. 진짜 간장 맛이다. 제가 일본 음식을 여기 와서 먹어보고 느낀 게 있는데요. 진짜 무슨 맛? 뭐 딸기 맛? 무슨 맛 이런 거 있죠? 간장 맛? 진짜 그 맛 그대로의 맛이 나요. 고유의 맛이.
이것도 그냥 간장 맛인데 진짜 그냥 간장 간장에 이거 먹는데 맛이에요. 어제 딸기 우유 먹는데 한국 딸기 우유는 좀 딸기 맛이 향이 나는 달콤한 무슨 우유란 말이야. 여기는 진짜 딸기는 원래 상큼해잖아요. 그 되게 얇은 게 아니라 새콤하냐. 새콤하고 그런 맛이 있는데 딸기 우유는 부드럽게 맛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상큼하면서 우유 맛이 나는 그런 딱. 그리고 예, 네,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형 이거 먹어봐야겠다. 이거 어떤데? 그거 황도 복숭아 통조림 물맛 나. 그래? 응. 황도 복숭아 통조림 물맛 나는 이거. 색깔이 어떻지? 색깔은 밀키스 색깔? 아닌가? 와 색깔 드럽다 되게. 나쁘지 않은데 아까 형이 복숭아 물에 너무 맛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 진짜 걔 때문에 디폴트 값이 올라갔어. 시골 똥개 왔다고? 와 진짜 근데 못하겠다 라이브. 지금 머리 감는 거 얘기하고 있어. 아 그래? 응. 그거 진짜 형은 내 라이브 봐주면 안 돼? 뭔 게임은 그 게임은 뭐 언제 끝나? 나 이거? 아 바로 해버리네. 라이브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후반 날 시작했다고? 말 끝내고 그거 보러 가겠습니다. 머리 왜 기르냐고요? 이게요 그 뭐야 그 땋는 머리를 원래 했잖아요. 근데 그 땋는 머리를 하면은 라인을 다 밀어야 돼. 그거가 평범한 그 머리랑 라인 따는 게 달라요. 그 블랙 헤어만의 그 라인이 좀 빡센 라인이 있어가지고 쫙 다 밀어야 되는데 그럼 이 뚜껑이 다 날라가. 이 뚜껑 빼고 다 날라가. 이렇게가 다 날라가가지고 그걸 풀었을 때 다른 머리 가기 되게 애매해요. 이 뭐 그 쇼미더머니 머리 때도 머리들 보면 다 밸런스가 안 맞는단 말이야. 앞에서만 봐서 그런데 뒤에서 보면 밸런스가 되게 안 맞아. 여기 뚜껑 뚫려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길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거는 그 머리를 할 거면 그것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냥 평범한 머리들 하려고 하면은 그 다른 머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인 때문에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머리를 다 기르면은 이제 뭐 평범하게 이쁜 헤어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따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둘 다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인은 애초에 안 따도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한번 옆머리를 다 길러서 꽂고 싶었어. 근데 내가 갑자기 그 뭐야 따는 머리 뽕이 와가지고 2021년에 한창 길렀는데 2021년 겨울에 그걸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옆머리 미루고 계속 한 1년 동안 딴 머리 하다가 쇼미더머니 하면서 푼 건데 그래서 그때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겁니다. 기르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싫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할 거예요. 아 준영이 형 준영이 형 일본 존나 좋아요. 대형 진짜
왜 이제 왔지 싶은? 와, 1시 7분이라고, 당신은? 지금 시즌을 보고 있는데? 질문 5개만 하고, 오늘 종료를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위에서부터 5개로 한 개 5개 할게요. 유나님 금요일에 시부야 야키토리 가게에서 마시겠어. 아, 그분이시구나. 저도 반가웠습니다. 어떤 분이 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끼리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다 먹고 난 후에야 이제 나오셔가지고 빼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했고 네 정말 젠틀하시구나 느꼈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은 제가 어제 공연 끝나고 애프터 파티랑 뭐 하고 소코돔 형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할렘이라는 클럽 가가지고 네, 그래서 아 이거 계속 있으면 나는 죽겠구나 해가지고 개동원투 나왔어요. 개동원투 나와가지고 개동원투 나와가지고 체이보이랑 야 찍기다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체이보이 방송을 새벽에 보신 분도 알 거예요. 그래서 하고 와가지고 바로 팍 했죠.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자다가 자다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2시쯤에 일어났어요. 아스닥에서 발리고 있다고? 뭔 소리야? 형 인터뷰 뭐지? 나? 어 아씨 발리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씨. 발전 안 좋아졌어요? 1시 16분 아 당신은 바로 다시 19분입니다 저와 3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세상 살고 있어요. 화장실 있냐?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이고요. 이건 그냥 그 거울인데 이게 조명을 깎고 나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없다 아니면 아 반말했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댓글 이렇게 늦게 올라올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계정의 문제인가? 오케이 다시 질문 아 말했나 모르겠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댄스부 시절을 가졌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에 트와이스의 TT에 올려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페이스북 일반인 학생이 좋아요를 2,300개 받았다? 미친놈인 거거든요. 진짜 완전 인싸 중에 인싸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학교 학교 댄스 분들이 노래 그 같이 찍은 친구들 5명 해가지고 저랑 5명 포함 5명 해가지고 뭐야 댄스부 들어와라 이랬죠. 근데 저희 부 댄스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 이름 말해도 만 나왔다면은 학교에서 막 애들 의자 다 끌고 올라와가지고 탁탁 다 앞으로 와. 무대 있으면 탁탁 와가지고 다 으악 으악 막 완전 열정적으로 했어요. 저의 지금 저의 알고 계신 모습 있죠. 막 난리 치는 거, 지랄 발광하는 거. 그게 저희 학교의 디폴트 값이었어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다 올라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막 지랄 하는데 그 댄스팀이 우리를 뭐 들어오라 하는 거지. 그 혼성 춤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기도 하고. 남자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올라와가지고 춤춰야 되고 근데 막 형들이 막 내려와 이새 막 되게 욕을 막 개박았어요. 막 씨발 니네 뭐냐 맞잖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댄스팀 왜 기대하죠? 그 남성분들이 아이돌 걸그룹을 보는 느낌으로 이런 그런 어여쁜 그런 화면을 보길 원하는데 남자 새끼들이 걸어 나오면은 정말 곱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라 춤을 추는 거지. 다 까먹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여서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댄스부를 했었다. 되게 흑역사였다. 춤 추지도 잘 추지도 못해. 근데 굳이 왜 올라가 있어? 근데 저만 흑역사, 자기가 생각하는 흑역사잖아, 근데. 그치? 흑역사였다, 나의. 참 지우고 싶다, 이거는. 그리고 바로 다음 학년에 3학년 중3 되고, 밴드부 들어가서 랩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지는 이러고 또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탁 넘어지는 순간 찍어주시는 분이 드르륵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포착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다만 좀잘 넘어지셔야지 재밌게 스펙타클하게 잘 넘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만 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리그 1위 팀이 2팀이 진 거, 2위 팀한테 진 거니까. 근데 애초에 거기를 몇년 동안 합을 맞춘 팀이고 몇년 동안 팩 과레들이 올라 아래 지휘 진두지휘를 받은 팀인데 우리는 베스트 11이 갖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감독도 아직 너무 젊은 편에 속하고 그런 연건들과 베테랑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실 밀리는 게 맞았다. 누가 봐도 사실 맨시티가 더센 팀이에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뭐, 맨시티가 졌어. 우승 못해. 이 생각 안 합니다. 맨시티한테 져도 나머지 팀만 다 이기면 잡으면 우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본머스한테 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단콘 할 생각 있는지 유유유유 네 저는 단콘 방금 오토튠 지렸다 인정? 방금 피치 다운됐는데 어쨌든 단콘 할 생각은 엄청 있고요 일단 단콘 하기에는 제가 아직 곡수가 많이 없어서 이번 연도에는 일단 계획한 것만 앨범이 두 개니까 그거 다 내고 하면은 그때쯤이면 뭐한 단콘 어떻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곡 해가지고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첼보이 형도 단콘 이번에 했잖아요. 보니까 확실히 단콘이 더 뜨겁다. 그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 그치? 훨씬 더 뜨겁고 사람들이 진짜 놀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싶고, 네. 작게나마.
여러분을 많이 와주시면 크게 하고요. 그럴 겁니다. 딜레이가 없어요? 없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당신들 잘못이었네. 내 잘못 아니었는데. 아니지. 다른 사람들한테 딜레이가 없으니까 나한테 남아있다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당신과 저와 별로 궁합이 맞지 않나 봅니다. 다섯 번째. 코 그만 만지라고 내가 아프지만. 코는 그만 만질게요. 아프지만 하는 거 감사한데. 콧물도 왜 만. 그만 만질게요. 겁 아프고. 이거 리틀 내내에서 이렇게 루돌프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섯 개 했죠? 다섯 개 했고요. 플러스로, 알 플러스 알파로 원 플러스, 그 하나만 더 받을게요. 플러스 10살 대 10, 플러스 10살 10명. 이건 제가 전에 했어요. 근데 그때 했으니까 이 답만 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플러스 10살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은 귀여울 것 같아서. 까자리꼬 오마이 오마이 26분이야? 응.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목욕에서 고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피만 맞춰주신다면. 예, 비염이야, 비염. 어렸을 때 비염이 심했는데, 지금 좀 다시 올라온 느낌. 왜 자꾸 떨어지지? 아까봐 덜 빨개요? 코? 조명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덜 빨간데? 죄송. 가르치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대만에 올까요? 가겠죠, 대만에 한 번쯤. 제가 놀러 가고 싶은 곳이 대만. 대만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그렇게 맛있는 게 많다며요. 맛있는 게 많고 가격도 다 싸고 그러다 해가지고 대만 홍콩도 한번 가보죠. 홍콩 그리고 영국 가서 축구 보고 싶고 미국 가서 LA 가가지고 그냥 울통 가고 그냥 이 오에싸 하고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그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요. 틀린 음향은 미국 가 있는데 부럽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어? 몰라요? 지금 몇 시냐고? 30분, 1시 30분. 야, 벌써 이제 50분 동안 떠드는 거잖아. 거의? 4, 50분? 진짜. 나는 근데 레방 하면서 잠이 좀 깨는 편인 것 같아요, 말을 하니까. 근데 자기는 해야 돼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잘때안 불편해요. 저는 잠잘 때 그냥 푹 벌어져 버립니다. 그냥 비염 물 많이 마셔. 오케이. 물 많이 먹겠습니다. 일본은 7일까지 있어요. 이대기라고? 한 골을 먹히고 또한 골을 두골 넣은 거야? 대형 어떻게 진짜 뭐아뭐 축구 볼걸아 씨. 아니요 라이브 방송 하기 잘했습니다. 비니 5천원 벌써 달라고요? 궁금하긴 하다. 아까 사실 귀찮아서 덜 말렸거든요. 하나 둘 셋. 어우, 지났다. 그리고 선물 2부 언제 하냐? 아, 선물 2부. 이사가 살까 생각 중. 지금 제 방에 정리가 안돼 있어서 얘도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고. 너무 이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입었어요. 질문 한 개만? 아, 이게 질문 내가 받은 거구나. 2시야? 넌 나보다 32분 앞에 있고, 38분 앞에, 28분 앞에 있구나. 내가 라이브 들어볼까? 들어봐. 야, 너 네트워크 리치했어? 어? 아니야, 안 했어. 여기 댓글 있잖아. 일본 쪽으로 리치. 아니야,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근데 나 지금 진짜 감이 없는다니까? 아니야. 심각했어. 별로 없는데, 딜레이? 댓글만 불러오는 건가? 댓글 써봐. 댓글 써봐. 홀라. 홀라,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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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들어봐. 몇 시, 몇 분에 올라오는지 보자. 시간 걸리겠어. 1분 너무 좋아요. 일부러 말해주시라고? 야, 너한테만 늦게 올라간다. 늦게 올라가니까 이런 말 가능해. 내 핸드폰으로 댓글을 보고 라이브 진행을 하면 바로바로 내가 전에 한번 그렇게 해봤어. 내 형은 롤토체스 한다고 폰못 써잖아. 그랬다고? 아니, 아니. 아, 방금. 근데 나 이제 다음 편 진행해야겠어. 그래? 아니, 민호께 먼저 올라왔네. 롤토체스 말라고. 질문 들고 드릴게요, 그냥 뭐.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형 알려주세요. 이거는 저도, 이거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때 길게 말했는데, 이번엔 짧게 말했습니다. 키150 후반에서 160 초반. 그리고, 아니, 키 150대. 아니, 150 이하면 너무, 그것도 작은 거고. 150 초반에서, 아, 150 후반에서 160 초반.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키, 그리고 피부가 하얗고, 그리고 피부가 깨끗하고, 성격이 좋고, 되게 성격이 쿨했으면 좋겠어요. 쿨. 그냥 뭐 좋으면 좋은 거지. 제 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인데요. 좋으면 좋은 거지. 좋으면 좋은 거.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쿨한 성격이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키150 후반에서 160 초반. 얼굴 하얗고, 피부 깨끗하고, 아, 털 별로 없고, 그리고, 성격 쿨한. 상관없어. 세개다 봤어. 이상형, 이상형일 뿐.
사람 고유의 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내가 끌릴 수 있는 그런. 알겠죠? 다음 거. 캔아트 주면 방에 걸어주시나요? 아, 그거 그림 그리시는 거? 에, 뭐? 제가 걸진 않고요. 엄마가 제 방에 걸어놔요. 그래서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저가 저를 저한테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다음 역전했어? What the fuck? 역전했어? 대박이다. 외국의 아시스타가 진짜 만화 주인공 같은 사람이야. 진짜. 그다음. 아, 이거는 되게 영향가 있는 질문이네요. 소매콘 중에 가장 기억 와, 왜안 나와? 환기학과 하루 종일 시키다 갔는데 잠깐 더 시켜야겠다. 환기 구다사이. 아이. 먹을 거 없다. 뭘 거? 뭔가 배고프지 않아? 도퍼? 라멘? 이치란 그거? 이치란 라멘 맛있더라. 쇼메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은요. 그냥 서울 아무래도 제일 컸어요. 그냥 제일 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고 그 모든 팀의 프로듀서들과 다 멤버들이 있었고 그냥 진짜 쇼미 끝나고 처음 했던 콘서트 쇼미콘이었기도 하고 되게 그냥 그 프로그램이 확 끝나고 재밌게 축제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되게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빠 루피 편지 읽었어? 루피 편지요? 그게 뭐예요? 루피 님이 보내신 편지? 루피 편지? 그게 뭐지? 한번더 DM으로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루피 편지. 세지스. 기억했습니다. 세지스. 맞아요. 좀 미쳤고요. 네, 오빠 몇 시에 주무실 건가요? 저희 그거 바로 잘 거예요, 그냥. 지금, 씻고 바로 잘 거예요, 지금. 와, 너무 졸려요. 어쨌든, 네. 중국어 한마디 할수 있어? 니 허머. 니 허머. 와, 안 나오? 개쩌는 나한테? 아, 다음 거. 누나랑 사귀는 법. 내 마음에 들기. 그럼 내 마음에 드는 법인지 물어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연애 데이터 값이 많이 쌓인 상태가 아니라서. 네, 누나 사귀는 법.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소라게 포즈? 소라게 포즈가 뭐야? 소라게 포즈가 뭐지?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아, 이건가? 이거? 아, 이거다. 이거 알지? 아, 알죠. 기다려. 맞죠? 소라게 포즈. 아, 좀더 올려야 되나? 좋습니다.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싫어. 일본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 일단 저는 근데 좀다 맛있긴 했어. 라면 먹고 우동 먹고 오코노미야키 먹고 어제 이자카야 가가지고 소고기 뭐 먹었고 닭똥집 튀김 먹고 꼬치 먹고 다 먹었는데 관자도 먹었는데 관자 졸래 맛있더라. 관자 졸래 맛있는데 저는 첫입 기준 하겠습니다. 첫입 기준이면 어제 그 메뉴 이름 몰라요. 그냥 릴보 형이 시켜준 거 먹어가지고 소고기 어떤 뭐 샐러드랑 같이 있는 거였는데 그거 진짜 존나 맛있어. 근데 그리고 네 그거 같습니다. 라면 지금 다 닫겠지? 해야지. 욕 랩을 해달라고요? 욕 랩이 뭐예요? 싫어요? 한국 언제 돌아옵니까? 7일 8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제일 좋아하는 파트 짧게 한 소절. 어떤 파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집어줘야지. 서한복판에 저 괴물이 떴다매. 예, 누게 누 그게 그게 누군데 사귀지 못한 최고가 왔네. 오 왜 괴물 병신새끼 괴물 어 최고의 병신새끼 왜 괴물 병신새끼 괴물 어 병신새끼 춤춰 어 이렇게 괴물 어쨌든 네 최고의 앨범 이름이 재밌는 세상이야? 이름이고 아 블랙스트리트지 블랙스트리트 Blackstreet album my dirt to sell. 연하 몇 살까지 가능해요? 연하요? 한 살까지 가능하죠. 평생 아름다 미성년자잖아. 네. 어쨌든 사실 이게 뭐 애매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사회적 시선이 그렇습니다. 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한살 아래까지 가능하고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그다음 뭐 대구는 어땠어요? 인천 어땠어요? 물어보시는데 저다 좋았거든요. 그냥 여기서 제일 베스트가 뭐였냐? 그나마 베스트를 꼽아야 되니까 서울이 한 건데 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다 저희 보러 오신 분들이고 쇼미더머니 재밌게 보신 분들이니까 다 호응도 너무 좋았고 다 재밌었어요. 인천은 그게 있었어. 대구는 내가 유명했고 왜냐면 힙합이 엄청 뜨거운 도시라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호응이 그만큼 좋았고요. 인천은 나는 서울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다 서울콘에 가고 인천에 별로 안 오지 않을까? 인천에서 다 서울로 몰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인천이 너무 생각 이상으로 뜨거웠어. 생각이 인천 진짜 뜨거웠고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되게 열정적이고 진짜 인천 엄청 생각 저의 생각을 바뀌게 만들었던 인천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상이었다. 이상을 더해서 삼상 이상 이상을 더해서 사상 더해서 팔상 더하면 16상 하면은 32상 DM 읽히는 법 보관함 탈출하는 법 이거 많이들 궁금하십니다. 보관함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냥 제 눈에 띄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봤는데 이거 있는 거예요. 뭐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 사람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거 이런 이거 있으니까 읽어야겠다. 아닙니다. 그냥 제 눈에 띄시면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갔다. 제 위에 떠 있다. 프로필 사진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럼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프로필 사진이 없으시면 제 눈에 띄기 힘들어요. 네. 이거는 뭐 특별 대우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당연하잖아요. 흑백 사진 들고 프로필 사진 있으면 프로필 사진 있는 게 눈에 띄겠죠. 눈에 띄면은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난 여자. 최고에는 여성님을 다 읽는다고 합니다. 네또 재밌게
보내주시면은 그 앞에 막 뜨잖아 살짝. 그럼 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46분에 끝났는데. 오케이. 본인 노래 중에서 부를 때 가장 마음에 두근두근 노래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팝포스트가 제일 잘 됐으니까 팝포스트. 그건 무조건 입장곡이거든요. 팝포스트 하면 예예예예 사람들 얼마나 예예를 크게 할까? 예예 얼마나 크게 할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두근두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선물 주면 편지도 하나 다 읽으시나요? 네, 다 읽죠. 뭐 아이디어 적혀있는 거 보고 그다음 뭐 했는데, 왜냐면 손편지는 되게 몰입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글로 써지는 것보다 더 읽기가 되게 편한 건 아니죠. 왜냐면 글씨가 조금 다르니까. 근데 보면은 조금 더 읽는 게 재밌다, 읽는 맛이 있다, 손편지는. 네, 그렇습니다. 편지 다 읽어보고요. 읽어보고 편지 박스도 있어요. 다 모아놓은 게 거기서 버리지 않고 또 보관 중입니다. 아,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소미 대국헌 노윤하다 노윤하고 흐트러지는 11살 소녀입니다. 보고 어떠셨는지. 아, 이건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비명을 지르시지? 플레이보이 카티가 공연할 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모든 걸 쏟습니다. 그거에 필적하는 비명이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재밌고 보람찹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반응해 주시면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도 그렇게 저를 공연장에서 만나시면 비명을 질러주세요. 유행인가요? 네, 저한테는 비명 부르면 또 민원 들어오잖아. 그렇지. 비명 지르면 들어와 민원. 그래서 나는 싫어 라고 말하지만 너는 체리보이 형. 체리보이 형? 혈액형 뭐 형? 뭐 형? 너 O 형이지? 나 A형이야. A형, A형 가령 조심해. 알았어? A형, 너 혈액형 A형? 나는 뭘까 맞춰봐, 형. 너 내가 볼때 무조건 O형이다. Why? O형이 아닐 수가 없는 성격이야. Why? O 아니면 B 아니면 AB. 제발 다 사람. A 안 나왔어. 너 근데 진짜 A형, A는 아니야. A가 무슨 특징이 있는데? 아니 이거 제가 형 혈액형 혈액형 세대야? 나는 우리 MBTI 세대잖아. 혈액형 얘기하는 거 봐요, 진짜. 틀린 소리 뒤집니다, 진짜. 혈액형이었지. 나는 혈액형이었어. 야, 나 때는 어? 나 때는 말이야. 응. 혈액형으로 막 짝꿍 막그 뭐냐 초등학교 때막 사귈지 말지 정하고 그랬어. 그래? 초등학교 때 연애해봤어? 아쉽게도 다 혈액형이 안 맞았구나. 안 봤어.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아쉽게도 혈액형이 다안 맞아가지고. 와, 영동이 형 PSG 경기 보러 간다고요? 와, 진짜. 진짜 월드클래스. 저는 플라세가 되고 싶어요. 나도 형, 저 플라세가 될래요! 와, 진짜. 눈에 정확히 담아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돌아오셔서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아, 이거 내가 직경 경기 보는 게 낫나?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아빠 저는 커서 블라세가 될래요. 네, 아빠 저는 플라스가 될래요. 유나야, 꿈이 뭐니? 플라세요. 유나야, 장래 희망이 뭐니? 플라세요. 대우콘 때 봤는데 착장부 헤어스타일까지 존나 잘생겼었음. 옆에서 누구냐고 피지컬 지킨다고 함. 이렇게
질문 개 많다. 솔직히 다 답해줘야지. 아니, 개만한데? 아니, 난 좋아요 누르 높은 거 미수로 했어. 여러분, 저 지금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1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거의 인터넷 방송이네요. 지금 켰다 말 시간에, 켰다 하면은. 근데 자리를 지켜주신 280명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봐봐, 아직도 함 이러잖아. 나 말이 너무 많아, 사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 찍으면서 말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또 실시간으로 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렇네. 유튜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자. 야, 비트 틀어봐. 프리스타일 한번 하자. 진짜로? 프리스타일 벌써 한개 하고 끝내자. 근데 나 지금 그래? 나 알고 있어. 진짜로? 나는 게임할 때 프리스타일 할게. 갑자기 프리스타일 하고 끝내겠습니다. 프리스타일 모두 포커스. 프리스타일 거다 모두 포커스. 인터넷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됐다. 블루 체크. 블루 체크. 무대 위에 움직여서 넘어져가지고 병원 가실래가?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가서 왜실려는데 물어봐가지고 무대에서 움직였다고 말했어. 병원생끼리 물어봐가지고 아니라고 말했어? 맞다고 해가지고 난 우기지 말라고 했어? 진짜 너 배안 고파? 너그 정도 말했으면 솔직히 배고플만 하다. 응. 배고프지? 아니 식탁 하고 먹자. 그래. 거기 뭐 있지 않을까? 몰라. 저는 이 비트를 정말 좋게 들었거든요. 그 소리도 못해서 슬레이 팀의 위 이 비트에다 프리스타일 해볼게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하겠습니다. 그냥 닥쳐 드리세요. 그냥 야, 태보 비 제시어 줘봐. 제시어 줘봐. 지하 뭐왜 구겨? 이 새끼 대답하는데 갑자기? 예, 지하. 야, 지하 받았어. 지하 내려갔어. 지하 내려갔는데 제이보이가 있었어. 제이보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다? 롤드챗 하고 있어. 뭐하고 있다 그러는데 롤드챗 하고 있어가지고 게임 그만하라고 했어. 근데 씨발 새끼가 그냥 항시 조카라고 나한테 조문 달렸어. 예, 어? 방패. 너 빨리 방패. 나 왔어 방패. 아니 일산에서 왔는데 어쩔래? 라임 안 맞아 그냥 조카고 해. 어? 엄호, 넌 없어. 네. 예. 치세 와와 땀도 빠도 까딱딱 들어가 간다고 막말하고 새끼들아 간다고. 이상 아니다. 뽀뽀뽀. 에이. 에이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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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붙잡는다 시세 와와 반반 반반 그럼 갑갑딱딱 때로 간다고 빨리 생각나 막 간다고 간다고 술좀 마셨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다 근데 나왜 댓글이 안 올라오지 더 이상? 혹시 영정 당했나? 인스타그램에서 마무리됐나? 와, 이제 댓글이 안 올라오는 거야! 신세 밤나 바쁘 밤나 반갑다 대고 다 때리고 가 채비 끝내고 간다고 원포더 머니야 투포더 쇼왜 투포더 쇼한 다음에 투포도 해나 투포더 쇼 침팔과 침팔과 침착맨 나가고 싶어 예예예예 yeah.
제시어 줘봐. 뭐야? 동전 여기 와서 동전 존나 많이 만져서 왜냐면 여기 만 원짜리까지 다 동전 아니야 천 원짜리 다 까지 다 동전 나는 똥싸왜싸난 웨스트사이드 커튼 딴거다 걷어버리거든 나는 거들 먹거리는 새끼들 모가지 다 컷음 그 다음에 나는 커슴 랩 들으면서 커슴 린치피 하라 OMG 들으면서 커슴 커스텀 나랩 커스텀 내가 지금 계속 막내 라임 듣고 막 놀라가지고 막 자빠지고 난리 났음 딴 거. 내가 두 마디 아니 두 마디만 아네 마디 두 마디 아, 짜증나네, 진짜. 왜 댓글 안 올리지? 안 올리지? 혹시, 나 혹시, 섀도우복싱 하고 있나? 사람들 내 방송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어쨌든, 고! 네 마디 한 개씩 줘. 창원 창문으로 뛰어넘어가서 난 허들을 넘어. 그리고서 나는 가지 저 멀리 헤이 리슨 리암 리슨처럼 나는 덤어 우린 덤앤 덤어 같이 랩을 뱉어 구두 계약하지 않아 나는 fuck you do 나는 you do 너 you do 무슨 색깔이야 핑크색이야 그럼 나는 좋다고 말해 그럼 나는 그럼 싫어 넘겨 담고 줘 담고 줘 되게 베개에 누워있는 체리보이 그리고 나는 말했지 너는 책 읽어 너 멍청한 새끼라서 빨리 책 읽어 암만을 왜냐면 나는 책임져 너의 인생 너 원수의 새끼라서 내가 가르쳐야지만 TV에 나와 누가? 내가 여러분들 프리스타 장난하는 거고 저 진짜랑 존나 잘합니다. 장난친 겁니다. 방송이니까. 랩. 나 그래서 좀 불안해. 그냥. 왜안 올라오지? 설마 사람들이 너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씨발 짜고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몰라 근데 뭐지 할 만큼 했습니다. 한 시간 20분 동안 방송했고요 여러분.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바이옴.